재개를 놓고 강릉에서 수질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이 실시됐습니다. 수질 개선제의 효력이 입증돼 도암댐 방류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올해 도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40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 인원도 3천 명 늘어난 9천 명에 달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가 더욱 떨어지는 가운데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중 생태계 파괴 징후가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전두환 씨가 오늘 사망했습니다. 전 씨는 권좌에 있을 때나 물러난 뒤에도 강원도와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를 맺었는데요. 강화길 기자가 암울했던 전두환 정권 시절 강원도를 정리했습니다. 구태타로 권좌를 찬탈한 전두환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사약을 일소한다며 만든 것이 삼청교육대입니다. 폭력과 살풍토 문란 사범은 물론 귀가하던 직장인과 학생까지 4만 명을 삼청교육대로 보냈습니다. 이후 무자비한 인권 탄압 수용소로 전락한 삼청교육대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이 강원도 전방부대였습니다. 그 철책을 이중 철책을 쳐놓고 첫 번째 철책 밖에 가면 이렇게 군견을 이렇게 풀어놓고 그 밖으로 이제 경비병들이 서고 밤에는 정신교육하고 낮에는 그냥 계속 그 전방 목진지 작업, 교통 작업 이거 들어가고. 전두환 정권의 독재는 역설적으로 강원도에 민주화의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1980년대 내내 광범위하게 벌어졌고 무력했던 시민의식을 일깨웠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좀 폭력적으로 권력을 잡음으로 인해서 관심이 없었던 많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든 그런 측면들이 있죠. 이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공비리 청산을 내세우며 전두환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결국 전두환은 1988년 오늘 인제 백담사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을 보기 위해 하루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전국에서 백담사를 찾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담사는 모시도 뭐 전두환 씨가 와있다 모르게 아 여기가 뭐 어떤 곳인가 뭐 한번 가보자 해서 많이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그 와중인 1990년 11월 4일 인제 군축교에서 전세 관광버스가 추락해 22명이 숨지고 수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백담사에 머물던 전두환을 만나고 돌아가던 같은 고등학교 동문과 가족들이었습니다. 독재의 아이콘 전두환이 강원도에 남긴 흔적이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도암댐에서 방류한 물로 강릉 수력발전을 재개하기 위해 수질 개선을 실증하는 사업이 최근 강릉 지역 저수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여 만에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됐는데 도암댐 방류 재개를 공론화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수력발전 재개와 남대천 유량을 늘리기 위한 도암댐 방류 여부가 끊임없는 논란거리입니다. 도암댐의 흙탕물이 남대천에 유입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도암댐 물을 정화해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최근 강릉 지역 저수지에서 실증 사업을 벌였습니다. 수질 개선 사업을 벌인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저수지의 물 상태입니다. 흙탕물이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천연 광물에 수질 개선제를 뿌렸더니 5에서 6등급의 농업 용수 저수지 수질이 1에서 2등급으로 좋아졌습니다. 천연 광물질인 제올라이트가 양이 오늘 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 속에 있는 이제 오염물질, 뭐 탁도물질 같은 것이 전부 다 음이온이기 때문에 쉽게 결합, 침전할 수 있거든요. 설명회 참석자들은 저수지 물을 즉석에서 바로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도암댐 방류를 통한 강릉 수력발전 재개를 바라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제발 이게 남대천에 흘러가서 국적우탕 좀 먹고 싶다. 은어도 잡고 국적우도 잡아서 그 옛날 정체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 물이 내려와야.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지난해 도암댐의 대형 침사조에 담긴 흙탕물을 천연 광물로 정화하는 수질 개선 사업을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규모가 더 큰 저수지의 수질 개선까지 입증하면서 발전 방류를 위한 주민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도암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충분히 저희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남대천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여력이 충분히 준비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암댐 수량이 많고 연중 흙탕물 관리가 쉽지 않아 방류 재개에 관한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명이 나왔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25명, 춘천 12명, 철원 3명, 강릉과 속초, 태백 각각 2명씩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8,185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토요일 하루 최다인 75명이 확진되는 등 최근 일주일 넘게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계속 웃돌면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종합부동산세 세액과 납부 인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등의 종부세 납부 인원은 9천 명으로 종부세액은 40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천 명, 107억 원보다 납부액으로는 2.7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집값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전체 종부세 5조 6천억 원에서 도내 종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0.7%로 지난해 0.6%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설악산이 영하 16.5도로 가장 낮았고 대관령 영하 8.4도, 태백 영하 6.2도, 북강 등 영하 1.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도 동해안 0에서 2도, 산간은 영하 5도에서 영하 7도로 춥겠고 모레 오전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산불 등의 화재 발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양군은 수년 전부터 지역의 대표 하천인 남대천을 생태와 문화, 관광 명소로 변모시키기 위해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바지 사업이 한창인데 지역에서는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남대천 한가운데 하트 모양의 조형물이 생겼고 두 개의 긴 돌다리도 만들어졌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2014년부터 이 르네상스 사업에 7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공사를 마친 남대천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차장이 넓어졌고 산책로도 생겼습니다. 연어와 은어, 황어만 가로지를 수 있던 남대천에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물고기나 새들이 마음 놓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좁아졌습니다. 점점 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들이 들어가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남대천의 그냥 자연의 모습은 사라진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조사에 따르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남대천 일원에 어류 26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3년이 흐른 지난해에는 23종으로 줄었습니다. 양양군이 실시한 환경영향조사에도 그동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가시고기가 지속적으로 발견됐지만 올해에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인은 지속적인 준설공사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달과 같은 포유류도 교란된 입지에 의해 회피 후 회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생태 환경의 변화가 수년 동안 남대천에서 진행됐던 정비공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서식하는 그 수초가 있는 지역을 중장비들을 동원해서 한꺼번에 그 밀어버렸다고 한다면 기존의 서식처를 많이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지역에서 가시고기가 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귀한 멸종위기종이 모습을 드러냈던 양양 남대천. 관광지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소중한 지역의 생태 환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수험생 힘내세요. 순국선열을 위한 경례. 특정한 날이면 이런 현수막이 교차로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도시 미관도 해치지만 이름을 알리려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원주 도심의 한 교차로. 순국선열을 기리고 수험생을 응원하고 출판 기념일을 알립니다. 도청 이전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힙니다. 이 같은 현수막에는 내건 사람의 얼굴과 이름도 거의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국군의 날과 농업인의 날,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 지난 10월부터 특정 기념일마다 주요 교차로는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으로 도배됐습니다.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미관도 해칠 뿐더러 불쾌해요, 사실. 이게 뭐 바로 전쟁이 날 것도 아니고 바로 뭐 이렇게 불난 것도 아니고. 원주시는 정치인들의 광고물들을 포함해 불법 5개 광고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즉각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정 게시대를 벗어난 상업 광고가 즉각 제거되는 것과 달리 정치 광고로 읽힐 수 있는 현수막을 바로 즉시 제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아진 건 10월부터 한 3개월 전부터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매일 정치 현수막을 매일 띄고 있는데 많이 늘어난 추세라.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입문을 희망하는 이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임과 공청회 등이 급감해 얼굴을 알릴 창구가 없다 보니 불법인 걸 알면서도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저 이름 알리는 데는 현수막 갖고 간 데가 없어. 사람 무조건 그냥 얼굴 보이잖아. 보기 싫어도 보이니까는 그런데. 원주시는 관련법상 광고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제거하기도 쉽지 않다는 입장.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는 12월 3일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제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주민감사가 강원도에 청구됐습니다. 강원도는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운영의 위법성을 확인해달라는 주민감사가 청구돼 지난 12일 청구사항을 공고하고 청구인 대표를 지정해 감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류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가 강원도의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강릉시는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황 파악과 정착을 돕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고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오늘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삼척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포스코가 삼척에 건설 중인 삼척 블루파워 1, 2호기는 국내 최대 규모인 2.1기가와트급으로 2024년 가동을 시작하면 연간 1,300만 톤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가동 중단 시점인 2054년까지 합산하면 모두 3억 6천만 톤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해시가 역점 추진하는 5대 권역별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동해시는 오늘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준공을 기념하고 코로나19 이후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 조성된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내 동해당 대청마루에서 동해시 관광 생태계 활성화 전략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망상권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묵호권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천곡권 한섬 감성 바닷길과 명품거리, 추암권 출렁다리와 능파대 정자, 무릉권 무릉 별류천지 등 5대 권역별 관광벨트를 연결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면서 강릉과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이용객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릉 울릉간 항로 여객선 두 척의 이용객은 4만 1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4천여 명보다 65.8%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23만 2,500여 명으로
지난해의 2.6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삼척시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인한 대규모 확진 상황에 대비해 코로나19 자택치료관리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재택치료관리팀은 건강관리와 격리관리 2개 반 8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의 병원과 약국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도록 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은 70세 미만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에 동의한 주민이며 현재 삼척 지역에서는 4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며칠간 무단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8일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 사회복무요원 24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위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정보 플랫폼 강원 일자리 정보망에 레고랜드 코리아 직원 채용을 위한 전용관이 개설됩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과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오늘 고용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레고랜드 직원 채용 정보와 입사 지원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용 채용 사이트를 강원 일자리 정보망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대부분 생산하는 고랭지 감자의 올해 작황이 지난해보다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고랭지 감자 생산량은 11만 8,084톤으로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재배 면적은 3,888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4.7% 증가하면서 시바르당 3,037kg으로 13.8% 줄었습니다. 이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병해충 증가와 9월 가을 장마 우려에 조기 수확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강릉시가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강릉시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실적과 집화장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작년 종합 우수상에 이어 올해 종합 대상을 수상해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종합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양양군이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실직 상태의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고 선발 인원은 14명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공공기관 등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 공공근로 참여자는 내년 6월쯤 모집할 예정입니다.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투척용 자동 팽창 구명 튜브가 시범적으로 사용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해경구조대와 파출소에 새로 제작한 투척용 자동 팽창 구명 튜브 2개씩을 보급하고 인명 구조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투척용 자동 팽창 구명 튜브는 기존의 딱딱한 소재로 만들어져 부상의 우려가 높았던 투척용 구명환과 다르게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었고 휴대도 간편한 장점을 갖췄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